홍석도 시인님, 오선주 수필가님, 김도규 시인님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시죠, 단상으로. 네, 월화 문학상은 장혜희 신문위 회장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네, 월화 문학상. 야, 신문을 왔는데 주소는 틀리고. 네, 월화 문학상 본상 오선주 수필가님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회 월화 문학상 본상 수필 부문 이름 오선주 붕어빵 하나의 행복 한국 인문학 발전에 크게 공헌해 오신 월화 장혜희 선생님의 문학 정신을 기리고죠 월간 신문예사가 제정한 제7회 월화 문학상 수필 부문 본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예상대와 부상을 드립니다. 2017년 11월 17일 한국 신문예 문학회 회장 장혜희 문학 박사 지은경 축하드립니다. 월화 문학상의 본상을 수상하신 오선주 수필가님 붕어빵 하나의 추억이라는 수필을 써주셨습니다. 카메라 와주시고요. 네, 카메라. 네, 카메라 찍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